안녕하세요.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골프백과사전 프로골퍼 김진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 골프분들 같은 경우에는 팟5 세컨샷에서 롱아이언보다는 7번 아이언을 잡으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팟5에서 롱아이언을 치게 되면 보다 쉽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아이언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롱아이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롱아이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골퍼분들 기준으로 7번 아이언은 150m, 5번 아이언은 170m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5번 아이언을 미스하게 됐을 경우에는 7번 아이언보다 더 못한 클럽이 되게 돼서 롱아이언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5번 아이언을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제가 7번 아이언과 5번 아이언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7번 아이언을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은 5번 아이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스윙 자체가 많이 다르진 않았죠? 7번 아이언의 클럽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38.4가 나왔고요. 5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39.6이 나왔습니다. 롱 아이언은 제가 힘을 더 내서 클럽 스피드가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롱 아이언과 7번 아이언의 스윙은 동일했습니다. 클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더 큰 원심력을 낼 수 있으면서 같은 스윙을 하게 되어도 다른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 아이언과 피칭 웨지를 번갈아 가면서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칭 웨지를 칠 건데요. 스윙을 동일하게 하였는데도 클럽 스피드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롱아이언이 미스가 많이 났던 이유는 더 멀리 쳐야 된다는 부담감과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롱아이언을 멀리 친다라는 생각보다는 롱아이언 고유의 로프트 각도와 클럽의 길이를 믿고 쳐주신다면 롱아이언을 쉽게 치실 수 있습니다.